옷을 한번 리폼해 볼 건데 그냥 검정색 아무것도 없는 맨투맨이야.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뭐라고 쳐야 뭔데?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뭐? 트리밍이야. 인테리어에서 쓰는 트리밍 종류인데 이제 이걸로 쿠션 같은 데 만들 때도 쓰고 커튼 옆단에다가 또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걸로 쓰고 이거는 이제 뭐 쓰기 나름이야. 요거는 전부 다 세 개 전부 다 짐탄 쓴 제품인데 이제 요거를 옷에 한번 써보려고. 이게 예쁜 것 같아서 초록색? 개가 예뻐. 그러니까 어떻게 붙일지 먼저 테이프로 모양을 보자는 거지. 사이즈랑 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V로 요 라인에 맞춰야 되겠지. 끝선이. 요 선 요렇게 자르면 될 것 같지? 그냥 박음질로? 여기 기존에 스티치가 돼 있잖아. 걔를 조금 따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핑크를 한번 또 감아줘. 그럼 다시 그린. 근데 한 번 갖고는 약하니까 두 번 정도. 이걸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안 풀, 더 이상 풀리지 말라고. 목이 이런 거 있는 데마다 다 이제 고정시켜 준 거지. 이렇게 덮는 방식으로 해서 고정 끝을. 이제 대충 고정시켰으니까 다음번에 갈 때는 이렇게 끊어진 애들을 약간 손을 보면서 다시 같이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같이 비슷하게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. 이제는 이거를 고정시켜야지. 어디? 얘를 전체적인 이 양옆에?
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. 여기를 가는 거지. 여기 스티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응응. 그 위를 한 번씩 덮으면은 얘가 실이 얇으니까 잘 표가 안 날 거 아니야. 이렇게, 그치? 그 실 위를 여기 되어 있는. 짜잔, 짜잔.